제가 정말 신경 써서 선곡한 곡입니다. 보라색이 풍기는 특유의 느낌이 있는데요. 이 배우를 닮았거든요. 고상하고 우아한 비주얼, 감수성을 자극하는 연기력, 신비롭고요. 몽환적인 매력까지 있습니다. 인간 라일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아이유 라일락을 첫 곡으로 전해드려요. 배우 정서민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우, 보는 라디오 보고 우리 정말 쏨디처럼 예,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반가워요. 아니 어떻게 제가 그 보라색 요즘에 그 라일락이란 곡이 이제 큰 사랑 받고 있어가지고 네. 예, 시작을 이렇게 라일락을 해봤는데 마음에 드세요? 아니 소개를 너무 네.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딴 분이 또 오셨나? 아유 이 정도 해야죠 소민 씨. 소민 씨가 너무 너무 오랜만에 아유, 이 스튜디오를 찾아주셔서 감회가 새롭네요. 이 정도 해줘야죠. 일단 언니.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유, 이제 남들이 들으면 진짜 제 결혼한 줄 알겠어요. 라디오 씨와 결혼. 여러분, 아니 왜 갑자기 정서민 배우가 왜 갑자기 러브게임에 나왔지 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저의 20주년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라디오 씨와 결혼을 했고요. 여러분, 20주년이 되어서 저기 현판 있죠. 그 옛날 네. 사진 아니고 바꿔 걸었어요. 왜냐면 옛날 사진이 제가 너무 옛날 사람 같이 나와가지고. 그 언니는 또 갈수록 더 어려지시니까. 그래서 10년 만에 그 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여러모로 축하할 일이 많네요. 아, 정말 감사드리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썸디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우리 배우 정소민 씨 팬들도 있지만 예전부터 6시, 8시 라디오를 이어서 들었던 청취자들은 네, 진짜 가족 같은 분들. 가족 같은 분들은 썸디를 많이 기억하는데 아, 나 이 문자 당황스럽네요. 윤세희님 외 많은 분들이 박소연님이 오프닝에 늦어서 소민님이 대신 오프닝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다시 봐서 반가워요. 선물 보내드리고요. 아 우리 또 제작진들이 엄청 독해. 이거 날짜를 또 찾으셨네. 이게 2019년. 꽤나 오래됐는데. 꽤 오래됐죠. 네. 이게 사실 잊을만 하면 이렇게 9월 9일에 제가 늦었답니다. 이야, 수작업으로 찾으셨다네요. 아 이런 거를 왜 찾으시는 거예요? 그냥 소민 씨하고 인터뷰 해도 재밌는데. 근데 그날 기억이 좀 나세요? 아 저는 완전 기억나죠. 어 그래요? 네 기억나죠. 아 뭐가 제일 기억나요? 일단 혼자 시작했다가 둘이 된 아 그렇지 네, 예.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죠. 제가 뛰쳐 들어오는 바람에 아 그래서 우리 네. 이 독하디 독하니 제작진들이 이걸 수작업으로 해서 찾은 게 이거구나. 이야. 생생한 정소민 씨가 6시에 오프닝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최초죠. 항상 8시에 오프닝을 하니까 저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그랬죠. 제가 지각을 하는 바람에 6시에 소민 씨가 오프닝을 하는 또 후멘트하는 예 후멘트하는 그 장면인가 봐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요조의 애구구구 듣고 왔습니다. 김현빈 님이 이 시간에 왜 쏨디 목소리가 나오죠? 순간 8시인 줄 하셨는데 네, 아니 오늘 오프닝도 하필 절묘하게 또 반전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진정한 반전이네요. 안녕하세요. DJ 박소연입니다. 네, 보는 라디오 열려 있습니다. 예, 이렇게 쏨디하고 저하고 같이 투샷이 나오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처음이. 그렇죠. 오.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네, 처음이자 마지막. 우와, 목소리 들으니까 어때요? 아, 반갑네요.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게 됐어요. 그렇네. 네, 이렇게 또 다시 여러분. 네, 저 자리는 아니지만. 아, 맞아 맞아. 자리는 바뀌었지만. 자리는 바뀌었지만. 맞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거라 했는데 네, 복선이었나 봐요. 그렇네요. 네. 이렇게 투샷으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반갑네요, 너무. 아, 그때 예, 오프닝 대신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니요. 저도 너무 감사했던 게 그렇게 써 주셔 가지고 네, 저를 네. 뭔가 되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아 진짜 네, 위급한 상황에 네. 쓰여져가지고 네. 약간 뭔가 간만에 네, 내가 쓸모 있는 인간이 된 것 같고 아 진짜 네 그런, 그렇습니다. 아 진짜 천사다 천사. 아,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이제 말이 나와서 얘긴데 앞으로 예,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네. 있게 좀 만들어 드릴까요? 종종 좀 아니 왜냐면 요즘에 아니, 시국도 막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네. 전 사실 매일 마스크 쓰고 방송하면서도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혹시라도 내가 자가격리가 되면 어떡하나. 아. 혹시라도 내가 뭐 이런 걱정이나 잠이 안 와 진짜. 근데 정소민 씨가 예 괜찮다면 언제든 제가 대타로 예. 네.
녹음됐죠 이거. 네, 여러분 들으셨죠? 혹시라도 제가 혹시라도 하면 정선민 씨한테 제가 2주를 부탁드리면 그리울 마음 때가 편하죠. 진짜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이 부스가 그리워요. 간만에 오니까 또 너무 좋고 그래서 네. 언제든 네 저를 쓰임새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계약서. 여러분 아 계약서 안 써도 돼. 아니 정선민 쓰자고 지금 안 돼. 이거 사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부탁드린 거예요. 정선민 씨 네. 부담 없이 그냥 부담 없이 부담 1도 없습니다. 네, 와주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은 문자가 많은 분들이 아 월간 집 이게 이제 촬영은 돼 있지만 아직 네. 방영이 안 됐잖아요. 촬영은 끝냈고요. 저희 이제 방송 날짜가 정해졌어요. 6월 16일 수요일 날 첫 방송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6월 16일 네. 수목이겠네요. 그러면 네. 아니 제목이 제가 이제 월간 집이어가지고 네. 굉장히 특이하다. 이게 무슨 잡지사 내용인가 아니면 부동산 관련 내용인가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네.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네. 너무 잘 지은 거지. 난 아무것도 모르고 와. 상상한 거였는데. 맞아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좀 나와요? 많이 나와요. 아. 네, 주된 내용이 그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요. 네, 단순히 그리고 이제 정보성만 아니라 예.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김지석 씨와. 예. 그럼 로맨스도 나와요? 그럼요. 아, 네네. 이게 다 합쳐진 드라마구나. 네, 아주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드라마입니다. 아, 네, 여러분 뭐 요즘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게 다 나옵니다. 네. 그죠? 맞아요. 김지석 씨와 이제 촬영 긴 시간 하셨을 텐데 우리가 잘 모르는 김지석 씨에 관한 뭐 알려주고 싶은 아. 뭐 미담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우리는 김지석 씨를 그냥 뇌생남? 이 네. 정도 또 굉장히 아, 예. 미담도 있고 네. 그냥 TMI도 있는데요. 아 TMI. 아 TMI는 몸 개그를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의도치 아. 않으시게 가다가 문에 꽝 박고 막 이렇게 뒤로 넘어지신다든지. 그 정도면 바보 아니에요? 그 정도면은 너무 심각한데 그 정도면 그러니까 되게 네. 어울리지 않게 은근히 허당미가 있으셔가지고 어머 뇌생남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거의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 귀여운 면이 있답니다. 그리고 어머. 미담이라고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이렇게 그 뭐죠 핸드폰 뒤에 이렇게 손 끼우는 거 뭐죠? 네, 그 있죠. 그립톡. 네네. 그립톡 있잖아요. 네. 오빠께 너무 예쁜 거예요. 아 그런 거 그래서. 예쁜 거로 요즘 많이 막 관심 갖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데이지꽃 그려진 네. 그립톡이었는데 와 너무 예쁘다 이랬더니 네. 사주셨어요. 아유. 그 다음날에 사가지고 아 다음날도 아니에요. 한 한 달 걸려서 해외 배송을 해가지고 한 달은 또 너무 머네. 아 그렇지만 기억을 했다가 네. 주문을 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걸 신경 써주고 그걸 기억했다가 선물하는 그러니까요. 센스. 네. 아 네. 진짜 네. 약간 또 허당인 면도 있지만 네, 또 섬세한 면도 있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 김지석 씨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아유 그럼요. 네. 그 볼 때마다 행복하잖아요. 휴대폰 예, 예. 쓸 때마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여러분 월간지 김지석 씨와 정소민 씨의 연기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소민 씨가 요즘 꽂힌 노래라고 해서 이 곡을 듣고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예. 아, 꽂힌 이유 좀 알려주세요. 아 원래도 장범준 씨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 신곡이어서 또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고 사실 두 곡 있어요. 제가 너무 네. 자주 듣는 당신과는 천천히라는 네. 곡도 너무 좋아해서 네. 그건 이제 원래 많이 듣던 곡이고 이게 요즘에 많이 듣는 곡인데 네. 당신과는 천천히는 제 뮤직비디오를 너무 좋아해요. 예. 네, 그래가지고 또 그거는 이렇게 영상과 함께 보는 재미가 있고요. 네네. 아 정소민 씨가 뭐 DJ를 떠나도 음악을 늘 이렇게 즐겨서 챙겨서 듣습니다. 네, 좋아해요. 예, 장범준 잠이 오질 않네요. 정소민 씨의 추천곡입니다. 당신은 날 설레게 만들어. 조용한 내 마음 자꾸만 춤추게 얼마나 얼마나 정소민 배우가 요즘 꽂힌 노래입니다. 장범준 네. 잠이 오질 않네요를 전해드렸는데 목소리 너무 좋죠. 목소리 너무 좋죠. 밤에 잘 자죠?
네, 저는 요즘 너무 잘 자요. 근데 이제 워낙 야행성이어가지고 약간 야행성이긴 한데 요즘은 좀 그 패턴이 잘 잡혀가지고 이게 한 번 또 무너지면은 막 돌죠. 에이, 에이. 그런데 요즘 아주 훌륭한 시간대에 자고 일어나고 아,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좋죠. 네. 예, 피부에도 좋고 네, 예. 건강해지더라고요. 네네. 아니 그 소민 씨 그 너튜브 있잖아요. 썸데이. 예. 오늘도 지금 잠깐씩 요 카메라가 보여가지고 네. 제가 이걸 보면서 힐링하고 또 잠자기 전에 이거 보다가 잔다는 우리 청취자들이 많거든요. 아우 감사합니다. 예. 이거 좀 힘든 점 있어요? 이 촬영할 때? 아니요. 저는 진짜 그냥 일상 중에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찍는 거여서 촬영을 네. 다 제가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혀 힘든 게 없어요. 따로 시간 내가지고 어디 가서 뭘 하는 게 아니기 아니라서.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하나라기보다도 뭐 여러 개 그냥 네. 그 정소민의 일상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솜데이도 많이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한번 예, 카메라 보시고 네. 이거 있잖아요. 솜데이 예. 구독과 네. 좋아요. 이거 처음 해봐요. 아니 제 채널에서도 안 하는 건데. 아이 뭐 여기 나왔으니까 아, 나왔으니까 네, 한번 해보네요, 하는 제가.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퇴근길에 네, 러브 게임 덕분에 그럼요 퇴근길에 예 이제 퇴근하시다가 예 집에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꾸. 감사합니다. 잠시 후 4부 이어드려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러블리한 배우 썸블리 배우 정소민 씨 함께하고 있고요.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우 정소민의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음악 워낙 많이 듣고 저는 이제 아이돌 음악을 많이 듣고 정소민 씨는 또 이 본인만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해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정소민 씨가 집순이잖아요. 네. 집에 있어도 해외 느낌 나는 음악을 부탁했습니다. 왜냐면 요즘 여행 가고 싶지만 못 가는 분도 너무 많고 이제 휴가철도 다가오고 그쵸. 하는데 집에 있어도 이 음악만 들으면 해외에 있는 느낌이 난다. 추천곡을 부탁드렸는데 이 곡을 네.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게 주제 주실 때 네. 괄호 열고 듣기만 하면 신나는 음악이 있어서 네.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근데 신나야죠. 여행 가는 아하. 느낌인데. 그럼요. 이런 거 원한 거예요. 예, 이 이런 미스터 블루 스카이. 이런 곡을 원한 겁니다. 미스터 블루 스카이. 예. 제가 이거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2를 보고 꽂혀가지고 예. 오프닝 곡이에요. 예. 네. 베이비 그루트가 막 이 노래에 맞춰서 춤추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이것만 들으면 그때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약간 내적 댄스를 유발시키는 노래여가지고 아니 정말 춤추는 좋아해요. 그런 영상들이 예, 떠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길이 막혀서 그렇지 이렇게 막 제주도처럼 뻥 뚫린 길을 운전하시는 분은 이 바람과 창문 싹 여시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람을 맞으면서 네. 여러분, 어깨를 들썩들썩 하시게 막히는 차 안에 있어도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하면서 들어달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니 집에 혼자 있어도 집순이들은 심심하지가 않다고 네. 심심한 게 뭔지 저는 잘 몰라요. 와 진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심심하다라는 감정 상태를 잘 몰라요. 왜 심심한 거예요? 왜 심심하냐면요. 뭔가 재밌는 거를 뭘 찾고 하고 싶은 거야. 재밌는 거. 어. 네.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재미없잖아요. 재미는 없지만 네. 되게 평온하지 않아요? 아, 평온은 해요. 평온한데 네, 평온한데 더 이거보다 기분을 업시키고 싶어. 아. 그게 이제 심심한 거예요. 그 업이 안 될 때. 야, 내가 이걸 설명하고 있네. 아우 머리야 아우 생방송 중에 아우 세상에. 아, 그러면 요즘에 집에서 하는 루틴을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요즘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뭐 화초를 키운다거나 뭐 네, 저희 어머니가
뭐 꽃밭이랑 네. 텃밭 가꾸시는데 이제 그거 조금 도와주고요. 뭐 그러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집에서는 주로 요가 아~ 하고 명상 하고. 할 때도 있고 강아지랑 놀고 그렇죠. 조카랑 뭐 놀고 아 조카 바보잖아요. 잘 있어요? 어 너무 잘 있고 어. 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예, 예. 저희 조카가 예. 합의, 한미, 엄마, 아빠 다 하는데 네. 고모만 못했단 말이에요, 아유, 말로. 큰일 났네. 제일 늦게 태웠단 말이에요. 아유, 여 조카 바보인데 고모를 못하니. 근데 한 2주 전부터 해요, 이제. 어? 그래가지고 어, 축하 받고 싶었어요. 어머머머, 축하드립니다. 이야. 그래서 그 고모 이렇게, 그러니까 기역 발음을 잘 못해요, 아직. 그래서 오모, 오모 이렇게 말해요. 다 이응으로 해요. 딸기는 아. 아끼고. 어머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 아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네. 가볼게요. 왜냐면 제가 이제 조카 이야기 많이 하는 거 들었었어가지고 네. 조카가 나에게 불러줬으면 하는 노래. 왜냐면 요즘엔 아이들이 노래 너튜브 우리보다 더 많이 보고 음악이랑 뭐 뮤직비디오 이런 거 더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네. 뭘 좋아할까 싶어서 조카가 나에게 불러줬으면 하는 노래를 제가 예 골라달라고 했는데 정소민 씨 추천곡은 이 곡입니다. 네, 권진원의 Happy Birthday to You인데요. 어머 이거 듣고 싶어요? 네 듣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를 조카가 불러주면 생일날 예. 불러주면은 아, 진짜 태어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이 걷지도 못하던 아이가 예. 커가지고 막 노래를 저한테 이걸 불러주면 지금 고모도 오모라고 하는데 네, 감동이 막 엄청날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러면 고모 생일 축하해까지 만약에 멘트 해주면 진짜 큰 감동이에요. 저 진짜 펑펑 울걸요. 아 진짜 너무 감동적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생일 축하해라는 멘트를 못하지만 못하죠. 그죠. 생일날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 촬영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현장에서 저는 원래 생일을 되게 그냥 무심하게 보내는 편이에요. 솔직히 대부분의 어른들이 다 아이, 그렇잖아요. 대부분 어릴 그래요. 때 막 파티하고 아이, 이렇게. 대부분 네, 그렇죠. 초등학교 때는 그러지만. 예. 근데 이번에 촬영을 하는 덕분에 현장에서 너무 축하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희 매니저님은 떡까지 돌리셨어요. 생일떡. 생일떡. 거의 약간 그 아기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 백일떡 돌리는 느낌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 빌어서. 네. 네. 어렵게 어렵게 또 촬영한 드라마니까 여러분 6월 16일입니다. 예, 드라마 방영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에이, 조카에게 이름도 불러주시고 유한이라 그랬었나요? 네 맞아요. 이름 영상 메시지 귀엽게 하나 조카한테 남겨주세요. 나중에 이 노래 네. 불러달라고. 미리 남기는 거예요. 미리. 쑥스러워. 예. 유한아 고모야 나중에 커서 고모한테 이 노래 불러줘. 사랑해. 사랑해. 나중에 정말 조카가 커서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노래를 꼭 이벤트로 선물하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정소민의 인생을 표현해주는 음악은 뭘까요? 뭐 여러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내 인생을 생각하면 이 곡이 생각난다. 뭐 요런 나의 인생 OST를 부탁드렸는데 이 곡을 가져왔습니다. 에이, 아니 너무 철학적인 주제여가지고 네. 고민을 아니, 많이 했는데요. 데이브레이크 노래 제가 많이 트는데 이 곡은 좀 낯설어요. 아 그래요? 네. 이 노래를 최근에 알게 됐는데 데이브레이크의 오늘 밤은 평화롭게라는 곡이에요. 근데 왜 가사가 인생, 네, 왜 가사가 왜요? 인생 너무 좋아가지고 아 어떤 파트에서 뭐라 하루를 위로해주는 기분이 들게 만드는 네. 그러니까 참 하루하루 이제 무사히 끝내는 게 되게 감사해지는 날이잖아요. 네. 요즘이 특히나 네. 네. 그래서 그런 위로를 해주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은 그래 오늘 그냥 별일 없이 잘 지나간 것만으로도 참 수고했다 잘했다 스스로 이렇게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맞아요. 요즘엔 여러분 건강하게 아무 걱정 없이 그날 밤에 다리 쭉 뻗고 자는 게 그게 정말 네. 최고의 행복입니다. 맞아요. 예. 소민 씨한테 마음의 힐링을 주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음악이 있고 네. 또 뭐 있어요? 뭐 운전하고 이런 분들은 막 드라이브 나가고 하면 힐링을 얻고 하거든요. 근데 또 그런 스타일 아니니까 저는 오히려 산책? 운전보다는 산책을 조금 더 좋아하는 거 네. 그렇게 좀 몸을 움직여야 네. 조금 뭔가 순환이 되는 것 같은 아니 네, 그래서, 생각도 그래서 요가하고 필라테스 이런 거 네. 좋아하잖아요. 이게 저도 발레를 했고 소민 씨도 무용 발레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지금 아까 썸데이 너튜브 영상에 그런 뭐 요가나 예를 들면 발레나 아, 뭐 이런 계획 중입니다. 와 역시 언니 성견짐. 어머 어머 너무 아. 감사드려. 왜냐면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아 그냥 뭐 거창하고 대단하게 말고 그냥 저의 루틴, 제가 네. 하는 뭐 스트레칭 루틴이나 그래. 뭐 제가 하는 요가 루틴 같은 거를 조금 찍어볼까 하는 네 전문성은 없지만 그래도 아니, 그냥 저의 루틴. 그럼요. 이거 필요해요. 왜냐면 저한테도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 언니 자세가 어떻게 이렇게 똑바로요? 언니 잠자기 전에 어떤 스트레칭이에요? 하는데 저는 이걸 영상을 찍으려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근데 정수미 씨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전문적으로 막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예. 아, 근데 그냥. 제가 이제 제 주변 지인들한테는 전문적으로 제가 이제 발레 전공했으니까 전문적으로 알려드렸더니 그분들이 못해요. 저, 예. 아, 너무 또 딴 세상이라서 아. 사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네네.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냥 평소에 좀 즐겨서 하는 것들 네네네. 예. 그냥 같이 호흡 위주로 예. 하면서 예. 릴렉스할 수 있는 정도 예. 여러분, 공유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게 호흡을 잘하면 살이 빠져요. 어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썸데이에서 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환의 기본이기 때문에 네. 네. 숨만 잘 쳐도 아유, 살이 빠집니다 여러분. 예. 어, 너무 제가 예. 어, 나중에 꼭 기대할게요. 네. 저 챙겨볼게요. 자 계속해서 잠들기 전에 들으면 잠이 솔솔 오는 음악을 부탁드렸는데요. 자 이 곡을 추천했습니다. 네. 시아의 룰라바이라는 곡인데요. 자장가 자장가. 네 예. 제목 자체가 자장가고 이거는 사실 제가 되게 오래전에 좋아했던 노래예요. 근데 원래는 제가 처음 드렸던 대답은 그 가사 없는 아~ 명상음악 요가니드라 이런 거를 네네. 말씀드렸는데 네. 틀 수 없으니 아, 네, 그러면 이 시간에 다 주무신다고 운전하다가 그래서 안 아, 된다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그럴 수가 있겠네요. 예. 네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잠들기 전에 좀 잠이 안 온다 하면은 예, 어떤 거예요? 요가니드라라고 예. 어, 그 자 누워서 하는 명상 요가가 있어요. 오. 이렇게 명상 안내를 해주는 이렇게 몸의 긴장을 풀고 그러면 이렇게. 오디오 계속 나오고요? 네 나와요. 아. 그런 거를 듣던지 아니면은 아예 가사가 없는 그냥 명상 음악 같은 거 틀어놓으면은 잠이 잘 와요. 근데 가사가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사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들리니까 네, 네. 그 가사 의미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잠이 깨서 그냥 그렇게 좀 릴렉스 해줄 수 있는 음악을 어. 틀어요. 왜냐면 잠 자고 싶은데 못 자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네. 이런 나만의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혹시 먹는 거 있어요? 잠이 너무 안 올 때 요거 뭐 어떤 분들은 우유 반잔 먹으면 잠이 잘 온다는 분도 계시고 아 저는 그러니까 자기 위해서 먹지는 않는데 않고. 그러니까 뭐 평소에.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예. 잠이 안 올 때 있죠. 그럴 예. 때는 먹어요. 그냥 뭐든 상관없이 그때 땡기는 아 그때 땡기는 걸 먹어요. 네. 평소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난 토마토를 즐겨 먹는다든가 뭐 진짜 안 가리고 다 잘 먹는 편이에요. 저 골고루.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라디오 할 때도 예. 먹방 라디오 최초로 먹... 봤어요. 봤어요. 예. 네. 맞아요. 다양한 메뉴를 즐깁니다. 그렇죠. 그냥 골고루 또 이렇게 먹는 것도 소식을 해주는 것도 너무 늦은 시간에 먹지 않고. 네. 근데 이제 정소민 씨는 저녁을 좀 늦게 먹어도 이제 야행성이니까 늦게 조금 자니까. 늦게 자니까.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미안을 삼죠. 네네. 뭐 그런 식으로. 아 그리고 4015님이 주셨어요. 저도 한국적인 것과 접목한 명상 요가를 해봤는데 10분 만에 잠이 스르르. 오. 그 뭐 이런 것도 네. 추천해 드립니다. 이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시아 널러바이를 추천곡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준성님 외에 많은 쏨댕이들이 구독 눌렀다며 정선민 씨 좋아요. 앞으로도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지금 뭐 좀 전에 뭐 이게 말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뭐 이제 발레 뭐 명상 이런 거 얘기하다 네. 나왔는데 뭐 그런 영상들도 올라갈 계획이 있다고 네, 하니까 감사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근데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정선민 씨 제 네. 생각에 마음이라서 예 올해 말에 올라갈 네. 수도 있습니다. 아, 제가 게을러가지고 내년 참. 초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빨리 좀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길게 봐주시고 아.
이수정님이 소민 씨 라디오 형부에게 라디오에게 부탁하고 네. 싶은 말이 있나요? 어 라디오에게 디오 형부 우리 소연 언니 잘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10년 20년 뒤에도 두 분 알콩달콩 잘 사시길 바랄게요. 정말 저 흔한 멘트 진짜 내가 진짜 지겨워 네. 지겨워 죽겠어요. 리마인드 웨딩도 좀 하시고 두 분이서 아이고 네. 10년 뒤에요. 아이고 권태기 따위 찾아오지 않길 바랍니다. 양미진님이 요즘 넷플땡땡에서 이번 생은 처음이라 다시 보기 중인데 살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제였나요? 이게 저는 행복이 잘 뭔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러니까 그냥 무사히 잘 하루가 그렇죠. 끝나는 게 네. 그 지금 행복하잖아요. 이 방송 생방송 저 지금 되게 행복해요. 진짜 지금 너무 행복. 저는 사실 아이돌 외에는 제가 이렇게 텐션이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예. 근데 오늘 정소민 씨 나와서 너무 약간 수다 떠는 기분이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좋아요. 예, 지금 행복합니다. 예. 네. 아니, 이번 생은 처음이라 거기 OST도 직접 불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배우들이 제가 왜 있어. 그랬을까요? 박보영 씨도 본인 영화에 드라마에 노래를 하잖아요. 뭐 아이유 씨는 워낙 뮤지션이니까 예, 맞죠. 이거 녹음할 때 뭐 비하인드나 이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비하인드 있는데 이날 아침에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 가는 왜 날이 그럴까요? 그러니까 늘상 녹음을 하는 사람들은 안 그런데 이렇게 날 잡아서 하려면 네. 꼭 그날 그렇게 컨디션이 다운일 수 있어요. 제가 그 전날도 워낙 안 좋았는데 그 당일날이 진짜 최악이었거든요. 가장.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실 그 전날 전전날에도 감기 걸린 상태여서 좀 날짜를 미뤄볼까 했는데 이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악의 상황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네. 일단 갔는데 가서 네. 막 뭐 주시는 차 막 마시고 거기서 막 목에 좋은 거라고 네. 막 주시는 거 마시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 그러면은 어쩌면 지금 부른 목소리와는 좀 다른 목소리로 녹음이 됐을 수도 있네요. 그죠? 그렇죠. 아픈 네. 상태였기 때문에 많이 네 상태가 안 좋았죠. 저도 그때. 정말 목 상태가 항상 좋은데 저도 예전에 막 목 상태 한번 안 좋아서 정성 언니 저랑 했죠. 같이 할 그래, 때 그래서 네네네. 저한테 막 좋은 약을 저한테 추천해주고 네, 사탕 제가, 사탕 네 그거 지금까지도 잘 먹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네 그럼요. 유통기한 괜찮죠? 아니 그거 다시 검색해서 다시 구매를 했죠. 너무 좋아가지고 좋죠 그거.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공유하거든요 여러분. 잠시 후 저희가 광고 뒤에 정소민 씨가 그 아팠을 때 녹음했다는 그 곡을 이어드릴게요. 아이고야. 잠깐만요. 싸겠다. 창피해요. 여러분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이 드라마. 그래서 요즘에는 다시 보기 뭐 많이 하시니까 이번 생은 처음이라 이 드라마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OST 배우 정소민 목소리입니다. 그대가 있어서 소리 지르고 싶다. 제가 소리 질러서 이거를 묻고 싶어요. 노래를. 무슨 기분인지 아세요 언니?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빅스 레오 씨와 같이 녹음한 그뿐이야. 그 뒷부분에 제 목소리를 저는 광고로 항상 덮어요. 좋다. 좋은 방법이. 시간 체크 잘해가지고 광고로 덮을 수 있게. 오늘 네. 정말 그대가 있어서 듣고 있는데 정서민 씨가 네. 있어서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네. 저도 간만에 언니 덕분에 여기 이 부스에 추억의 부스에 와가지고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DJ를 이제 해봤던 이제 배우라서 시간도 다 왜 자꾸 우리 정소민 배우가 뒤를 돌아다 볼까라고 생각할 텐데 시계가 뒤에 있거든요. 조금 또 했다고 이게 직업병이 그렇죠. 있나 봐요. 이게 여러분 시간을 모르게. 체크하면서 하는 사람 정말 프로예요. 근데 이 정소민 씨가 보는 시선에서도 시계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게스트들이 뒤돌아보지 좋은 않고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우리 국장님, 센터장님 듣고 계실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정소민 씨 목소리 너무 쑥스러워해서 네, 언니 감사해요. 오디오 멘트로. 안 비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너무 힘들어 지금. 너무 힘들어. 끝인사 해야 되는데 멋져. 정소민 씨 감사합니다. 보는 라디오 보시고 우리 팬들에게 네. 드라마 기다리고 있을 네. 우리 팬들한테 앞으로의 계획과 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전달해 주세요. 네, 저 이제 6월 16일에 월간집이라는 드라마로 돌아오니까 많이 봐주시고 박소연의 러브게임도 앞으로 쭉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작품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월간집 많이 많이 검색해주고 6월 16일 수요일에 9시거든요. 예, 9시고 SBS는 아니라는 점 네. 알려드립니다. 예, 망간부 우리 다음에 다시 또 만나요. 안녕. 네, 언제든 불러주세요. 안녕. 안녕.
에라오.